자, 먼저 조선일보 대표님의 종목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종목 리뷰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LG 플러스에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신고가를 경신했죠. 16,000원 찍고 난 다음에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만 LG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통신 관련들이 요즘 다른 종목 업종군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이미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상 최고치를 겪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 기본 업종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교육 관련해서 아주 매출이 괜찮은데요. 앞으로도 실적이 점차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가 내고 난 다음에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만 한 뭐 11선 정도 밑으로 이렇게 온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 플러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이 있었는데 11선 체크해 보시면서 보유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자, 내일장 간판주는 2월, 3월 달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천 여러분들 관심 보여 어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SK네트웍스인데요. SK네트웍스는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또 지금 보니까 뭐 한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발표됐던 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었죠.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2조 한 7천억 정도 매출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를 보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64억 발표하면서 무려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기 순이익은 655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턴어라운드였는데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가가 먼저 선행하고 있는 이유가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감이 많이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SK매직의 홈케어 서비스 그리고 SK렌터카 거기다가 스피드메이트의 모빌리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탄력적인 그런 실적과 매출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중국의 광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했던 그 이익을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다시 회수를 했는데 상당히 재무적인 도움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SK매직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매장이 전국에 한 3,5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현재 렌탈 상품 상담과 가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그 렌터카 같은 경우는 장기 개인 렌터카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핫한 게 제주도가 아주 핫하죠. 네. 제주도에서 렌터카가 아주 단기 렌터카가 잘 이행되고 있는데 매출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신규폰 출시 효과도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고폰 ATM기를 이용해서 중고폰을 회수해서 이걸 다시 리셀링 하는데 월 한 7만 대 이상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 기대되는 회사인데요.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 강하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신고가를 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좀 더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5,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렌터카 부분이 이제 장기뿐 아니라 최근에는 단기 렌터카 부분도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렌터카뿐 아니라 SK 매직 같은 이 렌털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를 8,0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홍의진 대표님의 종목 리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종목 리뷰는 도이치모터스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뭐 사실상 소비재 쪽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BMW나 미니, 그 다음에 이제 포르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랜드로버나 뭐 제규어 이런 쪽을 이제 수입해다가 이제 판매하는 이제 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죠. 이제 중요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조금 위축됐었지만 다시 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수입차 중에 점유율이 지금 넘버2가 이제 BMW고 넘버1이 이제 벤츠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포르쉐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포르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사실상 가장 큰 모멘텀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포르쉐를 이제 구입하려고 해도 대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시면 8,000원이 결국에는 작년에도 못 넘었던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그 자리에 좀 넘었고 최근에도 이제 한 두 달가량 조정을 좀 보였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전 고점 라인을 좀 기대하게끔 좀 만드는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한 4% 올랐는데 추가적인 반등 한 만 원 선까지는 반등을 1차로 좀 목표치를 좀 설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만 원까지 지속적인 보유 전략 점검 도와드렸고요. 자, 내일 장간판주는 어떤 종목 볼 수 네, 있을까요? 현대리바트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지금 많이 오르지 못했던 섹터,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 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오르는 종목, 물론 원전 관련 주가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 이제 급락이 좀 나오는데 이런 어떤 매매보다는 좀 꾸준한 어떤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거는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보시면은 1분기 평균이 한 15% 정도. 그러니까 지금 15년 만에 가장 지금 높은 상승률이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어떤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종합가구 회사죠. 뭐 가정용, 사무용, 빌트인.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기업인데 중요한 부분은 1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 쇼크가 좀 나왔어요. 네. 어닝 쇼크가 좀 나왔지만 주가는 오히려 그거를 좀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꺾일 거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면 빠져버리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주가는 오히려 버티면서 다시 재세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산업 자체가 지금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다는 거고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부동산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건설 관련주죠. 뭐 건설사, 뭐 건자재,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쪽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도 기대감이 좀 여전히 좀 유효하다.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오히려 이제 고점 돌파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뚫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작년에 고점을 좀 만들었고요. 현재로서는 가장 강한 저항대가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점 돌파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서 고점이 돌파가 될지 말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시도 자체는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도 최근에 매수가 다시 조금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동안에 조금 쉬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실적 대비 주가도 밸류상 부담이 그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전고점 라인 2만 3천 원 정도까지는 1차 목표지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 박스권 하단 자리 17,800원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제 뚫을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뚫린 종목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지금 시장에서 좀 포인트를 맞추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보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분기에 가구주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B2C 비중이 높은 한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는데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B2B 비중이 높아서 좀 주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고요. 2분기부터는 실적 회복 기대감과 함께 주가 역시 전고점 돌파 여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내일장 간판주 전략 들어봤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